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모처럼 해가 반짝하더니 또 해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해가 반짝해요. 요런 꽃들이 방실방실 웃을 텐데. 약간 어두침침합니다. 아, 제가 오늘 귀한 택배를 하나 받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언박싱을 안할 수가 없네요. 뜻하지 않는 선물을 받아가지고 제가 소개 한번 시켜드려 볼게요. 아, 다와라 다육농장입니다 해서 이렇게 글씨도 예쁘게 메모 해 주셨는데요. 제가 다와라 다육농장 사장님이 이벤트 하신다고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해서 응모들 하시라고 안내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뜻하지 않게 또 당첨이 됐어요. 당첨이 돼가지고 다른 분에게 양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굳이 또 저에게 또 이렇게 귀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제가 금이나 뭐 국민다육이나 뭐 이런 화초나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화초를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키우는데요. 너무 막뭐 귀한 금을, 아무리 우리 다와라 농장 사장님이 금 전문 농장이라 하시지만, 제가 금을 모르는 제가 봐도 이건 예사가 아니겠구나 딱 봤을 때 그러더라고요. 제가 금초보입니다. 금초보. 여러 가지로 뭐 생활체 삶도 초보지만, 이 보면 커플 마리아 금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제가 손으로 이렇게 받치는 거 보면 사이즈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죠? 진짜 저는, 아, 이런 귀한 선물을 제가 받아도 될지. 자, 아,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이런, 금 다육 그 농장, 전문 농장, 전문이세요. 금이 전문이시래요. 저는 뭐 금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어서 그냥 채널 응원만 하고 있는 편인데요. 보면, 아, 진짜 제가 금을 모르는 제가 봐도 예뻐 보이네요. 저 완벽한 로제트입니다. 흠이 하나 없네요. 곱게 자랐다고 할까요? 그런, 아, 귀한 아이를 제가 받았습니다. 살아가면서 참 좋은 인연들도 많고, 또 거기다가 저는 유튜브 생활하면서 특히나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또 사장님 같은 또 귀한 인연도 만나서 감사하네요. 이렇게 귀한 금땡이를 바꿔보니까 또 이 귀한 금을 또 심어줄 분도 마땅치 않고 흙도 마땅치 않고, 제가 잠시 그 흙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식물 하다 보면 주방에 살림이 하나씩 하나씩 베란다로 나옵니다. 제가 집에 조금씩 가져 있던 펄라이트나 뭐 휴가통 요런 재료들이, 조금씩 쓰다 남은 재료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소분해서 팔때 제가 이렇게 조금만 봉지로 사둔 게 있었거든요. 이것은 지렁이 상토 같은 지렁이, 제 느낌에 꼭 상토 같아요. 지렁이 분변토랍니다. 거기다가 우암도의 흙을 제가 한 포대 사놓고 못쓴게 있었어요. 그요 안에는 우암도의 흙이 들어있어요. 우암도의 흙에다가 막 플라이트도 조금 하고 휴가토 뭐 산야초 이렇게 섞어서 배수에, 베란다니까요, 배수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흙을 섞어서 흙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섞어서 만들어서 보내주신 그냥 분이 커요. 15cm 분입니다. 저기 분에다가 심어줘야 될지 아니면 조금 작은 분에다 심어줘야 될지 지금 고민입니다. 다른 분에다 한번 앉혀보고 사이즈가 되겠다 싶으면 땅 조금 다육이가 조금 더 커도 그냥 좀큰 데로, 제가 분을 크게 쓰지 않으니까 한번 앉혀볼게요. 워낙 우암도의 화분에, 그러니까 우암도의 화분도 좋지만 우암도의 흙에 여러 가지 다 섞여 있지만, 제가 집에 있는 재료를 조금 더 첨가를 해서
심어주고 있습니다. 집에 또 다행히 플러스 풀분이 조금 더 한 12cm 정도 되는 풀분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 풀분에 심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분이 한 12cm, 13cm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아래쪽에는 깔망 없이 바로 난석을 난석은 상태를 깔아주겠습니다. 충분히 깔았어요. 흙들이 말라가지고 먼지가 보면 전부 모래밖에 없는 것 같죠. 베란다에서는 이렇게 키워야지만 새까맣게 상토가 보일 정도로 심으면 아이들이 웃자락이 십상이에요. 우리 집에 오면 저의 방식대로 우리 또 우리 금땡이 키우시는 사장님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 오면 한국에 오면 한국의 문화에 따라서 살아야 되듯이 여기도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집 문화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밑에 하얗도 없고 너무 깨끗해요. 얼굴이 이렇게 깨끗하나 싶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그냥 심어주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요즘 금들은 오히려 직광보다는 통풍에 신경 써주고 직광 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베란다에서는 더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창문으로 비춰드는 햇빛만 충분히 보여줘도 얘들이 그 키핑장이나 이런 데 보면 다육이들 이제 키울 때 특히나 금 키우시는 분들은 또 키핑장에 안에다가 또 차광막을 한 번 더 해주거든요. 그래서 너무 강한 빛보다는 하나 손가락이 하나가 제가 심는 과정에 보니까 이 손가락이 좀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얘가 오면서 크게 충격받는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이 손가락이 작은 손가락이 조금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컨디션 좋기 때문에 뭐 별 문제 없이 자리 잡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감마사토 제가 다육이 작년에도 올 초에요. 다육 그 겨울 분갈이를 많이 하면서 늘 강조드렸던 게 목 아래까지 충분히 흙이 눌러줄 수 있도록 마감마사토를 특히 이렇게 끝까지 넣어주면 좋겠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야지만 애들이 안정감 있게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커플 마리아고 이름도 멋있는데요.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분 사이즈랑 거의 잘 맞아 보이죠? 이렇게 심었습니다. 우리 다와라 다육농장 사장님 예쁘게 잘 키워보겠습니다. 사업 번창하시고
무엇보다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추워지는 날씨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